안녕하세요. 오늘은 태계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손에서 놓지 않고 보셨던 심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심경 중에서 그 심학도라는 그림이 있는데 그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그림을 먼저 한번 자세히 보시면 여기 보시면 가운데 마음심이 있잖아요. 네. 마음심이 있는데 마음심하고 밑에 동그라미는 공경 경자가 있어요. 심경. 예. 근데 이제 이 마음이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있는 게 허령. 여기. 허령. 예. 여기요. 마음은 내어서 보여줄 수가 없어. 비어 있어. 잡을래도 잡을 게 없어. 그런데 영특해. 신령스러워. 그 마음을 표현한 말 중에 사실은 이것은 육아의 표현이 아니고 불가의 표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비어 있으되 신령스럽고 또 지각 다 알아차려. 그러다 보니까 신명 귀신처럼 밝아 어둡지가 않아 마음이라는 게.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일신지 주제예요. 온내한 몸의 주인으로서 모든 것을 관여하는 그 존재가 바로 마음이야. 근데 이 마음은 두 갈래로 나눠가지고, 오른쪽에는 양심 있죠? 여기, 양심. 양심, 네. 반면에 반쪽에는 본심. 본심이 있어요. 양심과 본심은 구분이 되는데, 양심은 우리 육체, 신체가 만들어진 때부터 생긴 마음을 양심. 그런가 하면 하늘이 부여해 줄때 사람 마음에 준 본래의 마음, 본심. 본심. 그거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그 다음에 양심 밑에는 적자심. 적자는 붉을 적자인데 그 태어나자마자 가지고 있는 그 어린아이들의 그 본순수한 그 마음. 그 벌거숭이 아기들의 마음. 그런 말이죠. 그 적자의 마음. 그런가 하면은 본심은 본인이 본성을 깨달으려고 노력해서 깨달은 뒤에 아 그렇구나 이 마음이구나 그거를 안다 해서 대인심. 소인의 반대말은 군자라고도 하지만 대인도 있죠. 대인의 마음을 본심에서 이렇게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더 내려가서 결론을 진 것이 바로 양심 적자심은 인심이라고 하고, 인심은 뭐가 가미된 거냐면 욕심이 가미된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눈에는 좋은 거를 보고 싶은 욕심, 귀는 좋은 소리 듣고 싶은 욕심이 붙어 있는 거야. 그 마음들을, 손, 발도 똑같죠? 손은 본래 이런 걸 잡는 것 때문에 만들어진 게 손인데, 한참 동안 똑같은 걸 잡고 있으라면 놓고 싶거든. 발도 서 있고 걸어 다니게 됐는데, 하루 종일 서 있으면, 아이고, 나좀 쉬게 해주십시오 하잖아요. 그 마음을 인심이라고 한다고. 그런가 하면은 반대는 도심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이 인심을 손바닥이라고 본다면 손등의 그 이면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을 도심이라고 그래요. 사람은 누구든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인심과 도심이 늘 싸움을 하고 있어. 거의 그림이 그려지지요? 항상 사람 마음속에는 두 가지가 있어서 서로 이렇게 늘 저울에 이렇게 저울추처럼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이쪽은 사실은 성인이라고 해서 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코가 없는 것도 아니야. 그런다 해서 아무리 하찮은 사람도 기본 그 본심은 있어. 근데 성인은 항상 이 본심과 도심과 인심의 중심을 잃지 않아. 이해가 되시죠? 항상 그때에 맞게끔 인심과 도심이 같이 어우러져서 생활을 하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거의
인심 쪽에 기울어져 있어. 그랬다가 이런 귀한 강의를 듣거나 좋은 말씀을 드리면 그래 나도 잘해야지 하고 조금 올라갔다가 또 다시 하랬지. 이게 늘 이게 저울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마음이란 살아있잖아요. 그죠? 그쵸. 마음 살아있죠? 마음이요? 네. 마음이 살아있어요. 항상 살아있어요. 마음이 살아있어야 되겠죠. 네. 살아있는데 그 마음 속에는 두 가지로 딱 구분이 되더라. 하나는 내 이 육신에서 나오는, 육체에서 나오는 인심이 있고 그 이면에 있는 본래의 마음, 그러니까 본성에서 나오는 마음인 거죠. 그게 바로 도심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사람은 인심과 도심이 이렇게 저울질을 하고 늘 부딪히고 싸우다 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 마음을 바로 잡아가는 키가 바로 공경 경자 경인 거예요. 경. 그래서 그 위에 마음심자 밑에는 일신주제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 네, 네. 이 한 몸의 네. 주인. 네. 그런가 하면 경은 일심주제야. 내 한 마음의 주체가 바로 경이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태계 선생님의 학문의 핵심을 공경경자로 잡는 이유가 이거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공경경자의 뜻이 뭐냐면 하나를 주장해서 흩어지지 않는 거야. 한 군데 집중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유정 유일 이렇게 써 있죠. 네. 정일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오직 정밀하고 이 정밀할 정자도 보면은 옆에 있는 게 쌀 밑자예요. 쌀. 네. 우리 이게 방아를 쪄서 쌀에 쌀 눈이 하나도 안 떨어진 네. 그 쌀이 정이야. 아. 네, 알았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밀하게 무엇을 선택한다 할 때는 그거를 택선이라고 그래요. 아, 택선. 예. 네, 선택할 택, 착할 선, 좋을 선 그런 뜻이에요. 좋은 것을 선택한다. 예. 이 많은 것들 중에서 진짜 좋은 것만을 딱딱 골라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유일 한결같이 가는 거야. 그거를 고집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 고집통이 고집, 고집. 네, 고집. 이럴 때 고자는 굳을고 단단할 고 그런 뜻으로 해석이 돼요. 우리 형님 고집이 나쁜. 네, 고집은 나쁜 쪽으로 되게 일반적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택선 고집 이렇게 네 글자로 쓰일 때는 정말 좋은 것, 옳은 것 끝까지 평생토록 지켜나갈 것, 그거를 선택해서, 그게 선택이에요. 지켜나가는. 예, 그거를 굳고 단단하게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택선 고집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 그거를 유정, 유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되셨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마음을 이제 공부해가는 과정이 옆에 쭉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과정이 있는데, 인심이라는 건 늘 눈만 뜨면 생기는 게 인심인 거고, 그죠? 사람마다 이목구비가 다 달려 있으니까 그런가 하면 그 속에 또 도심도 항상 도사리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첫 번째 인심 쪽부터 공부를 이렇게 보면은 신독 이렇게 써 있죠. 여기 신독. 아, 여기. 그 신자는 삼가할 신. 삼가할 신자도 보면은 옆에 마음신변이 붙어 있어. 네. 마음신변 옆에 참진자 이게 참진. 신 진자가. 삼가한다는 것은 마음 속에 참을 늘 지켜하는 것이 바로 삼간다는 거야. 근데 이 독자는 홀로 독자인데 실제 우리가 보일 때 나 혼자 있는 그때도 독신. 독수공방, 독자도 있잖아요. 근데 실제는 나랑 이렇게 같이 많은 사람도 있으면서도 남들은 모르고 나만 음지가 있죠. 있죠. 그게 바로 어디예요? 내 마음자리지. 그 마음자리를 신중하게 하라. 그게 신독공부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많은 것들이 나오죠. 자기 마음자리를 조심하지 못하면 정말로 그게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것은 밖으로 나오는 법이니까 눈빛으로 나오게 되고 말로 나오게 되고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지. 그 근원이 바로 자기 혼자만 알 수 있는 마음자리. 그 자리가 신독예 공부예요. 그러다 보면은 신독 공부를 하다 보면 인심을 나름대로 통제할 능력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면 그 다음 단계는 극복인데 극복이 바로 우리 극기 훈련이란 말 있죠. 네, 뭔가 예. 이겨내는 거. 예, 예. 다 이겨낸다고 하는데 실제는 극기라고 할 때 극기 할 때 기자는 네. 자기의 욕심이야. 자기 욕심을 이겨내는 거야. 그게 바로 욕심이 뭐랬어요? 인심이랬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인심을 이겨내서 복자는 본래의 본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야. 극복 공부가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극기 복예 네 자에서 줄인 말이에요, 사실은. 이제 심제 공부가 있어요. 심제. 예. 심제라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우리 그 회장 선생님 방에 써드린 그 문구예요. 마음이 거기에 없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심지어는 음식을 먹어도 그 맛을 모른다. 왜? 마음이 거기에 없으면. 그래서 마음이 늘 거기에 있도록 하라 그거지. 근데 어떤 공부일까요? 아, 내 마음 공부를 한다. 내 마음 추스리는데 늘 마음을 두고 있으면, 그죠? 내가 만약에 집에 있는 고양이나 강아지나 이런 걸 관심을 두고 있으면 늘 걔가 안 보이면 찾으러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내 마음 공부를 한다 할 때는 아, 내 마음 어디 가 있지? 늘 마음을 찾아보는 거지. 그게 바로 심제 공부예요. 거기서 이제 더 나가가지고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이게 마치 그 연꽃잎 보셨어요? 연잎. 네. 네. 연꽃잎 위에 물방울이 있으면 어떻죠? 아, 물방울이 네. 또르륵 흘러가고 조금만 경사지면 흘러가죠. 네. 그렇듯이 사람 마음은 조금만 뭐 소리만 나도 그쪽으로 마음이 쫙 가버리고 그쵸. 관심 있는 분야로 쭉 간단 말이지. 그래서 실제는 마음이 내 몸 안에 딱 주인으로 있어야 되는데 얘가 도망가서 뚜루룩 도망가 버린다 이거지. 그래서 구할 구자, 방자는 달아날 방자야. 그리 도망가는 마음을 찾아오라 이거지. 그래서 이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 공부예요. 구방심. 도망가는 마음을 찾아오는 공부. 다음 단계가 정심인데 정심은 이게 바른 마음이 아니라 네. 마음을 바르게 쓰는 거야. 바르게 쓴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해서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 마음을 바르게 하는 공부.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 공부 과정을 신독, 극기복예, 심제, 구방심 공부해서 정심 단계까지 가고 나면 네. 그 다음에 얻어지는 경지가 40의 부동심 이런 말 들어봤죠? 부동심. 되면 마음이 예. 예. 40살쯤 되면 부동심. 부동심은 맹자가 주장한 말이고 네. 불혹은 공자가 말씀하신 말이에요. 40세를 표현한 말인데 부동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느냐는 것은 부귀 권력. 남들 부유하게 사는 거에 마음이 휘둘리지 않고 권세에 아부하지 않고 아첨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자기가 늘 지켜가는 그 마음을 거스러니 지켜가는 마음. 그게 부동심의 경지에 가는 거죠. 40 정도 되면 이 부동심의 마음. 그렇죠. 거기까지는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그래도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목표를 그렇게 두고 공부를 네. 해야 된다는 거죠. 인심은 위태롭다 했거든요. 본래 이 말이 사람 마음을 항상 위태롭다. 그 위태위태하는 그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공부 과정이 신독 공부, 극기 복내 공부, 심재 공부, 구방심 공부, 정심 공부해서 부동심의 경지에 가면 위태로움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본심에서 출발해서 그걸 대인심이라고 하고 도심이라고 하는데 이 도심 공부는 개구, 어떤 공부 과정이 필요하냐면 개구, 개는 경계할 개, 구는 두려워할 구자야. 개구라는 말은 이게 보이지 않는 데에서도 그 마음을 살펴봐야 되고 들리지 않는 데에서도 그 마음을 살펴봐라. 그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이건 중용에 이제 잘 나와 있긴 한데 되게 말이 어려워요. 하지만 개구라는 공부는 드러나기 전에 그 근원 공부를 챙겨봐라. 그러다 보면은 조존 공부가 이제 이어지는데 존은 잡을 조, 존자는 있을 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잡으면 있고 놓으면 도망가는 거야. 아, 그죠? 나 맘 잡았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그 존. 예. 마음을 잡아야 되는데 어디 잡느냐? 본성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본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잡으래. 그래서 나 본심을 지켜가는 공부가 조존 공부죠. 그 다음에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평생 공부하신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을 쫙 해놓은 거예요. 아까는 심재 공부였다면 여기는 이제 심사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늘 그 본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하라. 생각을 하면 살아있고 생각을 안 하면 없어질 거죠. 그 다음에 공부가 바로 양심 공부예요. 마음을 기르는 공부예요. 마음을 기른다? 이거의 반대말은 양구체예요. 입과 몸을 기르는 거. 그거는 양입구, 몸체. 그거는 양구체라고 하는데 그거는 양심인데 사실은 양신이겠죠. 신, 몸신자. 네. 네. 근데 사실은 양신이라고 하고 기를 육자 육신이라고 하는 거지. 육신. 네, 네. 양심은 우리가 좋은 음식 먹으러는 막 천리 밖으로 막 찾아다니면서 뭐 식도락가라고 하면서 다니지만 실제 자기 마음을 기르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고 찾아다니질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이 길러지지가 않아. 늘 마음속에는 뭐만 있어? 먹을 거 생각만 하고 놀 거 생각만 하고 있어. 실제는 내 마음을 길러야 되는데. 기른다는 것도 별거 아니에요. 태어날 때 이미 그 우주 만물의 법칙에 의해서 사람한테는 사람의 본 마음을 줬어. 줬는데 문제는 저 뒤에 있는 거울 좀 잠깐 보세요. 저 거울이 본래 유리공장에 나올 때는 저렇게 더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걸어놓으니까 우리가 손 안 대도 먼지가 이렇게 쌓여 있어. 세상 살다 보면. 그래서 저 먼지를 닦아나가는 과정. 닦는다 해서 닦을 숫자를 쓰는 거고 마음심자를 해서 수심이라고 하는 거지. 수심. 예. 그렇듯이 마음을 기른다는 것도 별거 아닌 거예요. 내 마음속에 끼어드는 욕심 같은 것들을 자꾸 닦아나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기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사람이 아까는 발을 정자 정심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진심이야. 진기심이란 말이 이제 맹자의 진심장이라고 있는데 네. 그게 유명한 장인데 진심이라는 거는 사람한테 준 본성에서 우러난 그 마음을 다 하는 거지. 거기에 욕심이 끼어들지 않게 하는 거지. 인간의 본래 모습대로 본 마음대로 봐요. 손은 잡는 이치가 있고 눈은 보는 이치가 있고 귀는 듣는 이치가 있으면 마음은 뭐 하는 이치가 있을까요? 생각하는 이치가 있죠. 생각, 아, 네. 모든 생각이 마음에 네. 모든 마음을 다 모든 것들을 다 마음에서 생각을 해서 통제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도 심사라는 말이 있는 네네. 거고 진심. 그러다 보면은 공자가 제시한 70세의 네. 종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해도 법도에 벗어나지 않는 달관의 경지. 그냥 성인의 경지. 하늘 그 마음. 그게 70의 종심소욕 불유구 이렇게 논어에 나와 있는데 종심이라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네. 마음을 따라가도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 내 마음 나오는 대로 해도. 그게 이제 평생 화두로 어떻게 보면 40세 때는 부동심의 경지에 가고 싶고 70세 때 되면은 공자가 제시한 그 종심소욕 불유구 그런 경지에 있거든. 종심의 경지에 가는 공부가 바로 마음 공부의 전부다 해야죠. 그리고 종심은 마음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도 잘못된 게 없다 이거지. 그 마음은 무슨 마음? 본심, 본마음. 그 마음을 다른 말로 대인지심. 그 마음을 도심이라고 합니까? 그 도심대로 하는 거지. 그런가 하면 이쪽에 이제 인심이라든지 인심은 계속 도망가 마음이. 도망가고 마음이 자꾸 빠져 도망가. 그 마음을 자꾸 찾아오려고 노력을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옆에 있는 일을 풀어놓은 거예요. 아 이게 풀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심학도를 정시 복심이라는 분이 네. 이거를 풀어놓은 거예요. 해설을. 아, 그분이 네. 말씀하시기를. 예, 예, 예. 적자심은 아까 그 적자심이 네. 있죠. 짚어보시면 돼요. 적자심은 시 인욕 미 골지 양심이요. 이것은 인욕이 사람의 욕망이 네. 미 골지 양심이요. 골자는 어디 골똘하다 빠진다 그런 뜻이에요. 미자는 아직 뭐뭐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직 그 욕심에 푹 빠지기 전의 양심을 적자심이라고 한다 이거지. 아기들 태어났을 때 걔들은 여러 가지 사물을 부딪히지 않았고 그랬잖아요. 그때의 고마움. 그래서 벌거숭이 아이들의 마음. 이게 적자심인 거지. 됐죠? 흰 도화지 같은 그런 마음이. 그렇죠. 예. 그런가 하면 인심 여기 써 있잖아요. 네, 예. 인심. 인심은 네. 즉 과거 욕자야. 이것은 곧 욕심이 욕심을 부리다 보면 이렇구나 해서 욕심에서 깨우친 마음을 인심이라고 그래. 사실은 욕심이 드러나는 마음 그 자리가 인심인 거지. 그럼 대인심은 뭔가? 여기 대인심 여기 차근차근 풀어놓은 거야. 네. 대인의 마음이라는 것은 시 의리 구족지 분심이야. 의리가 이 갖출 끝자고 그죠? 갖추어져서 풍족한 본래의 마음을 대인심이라고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대인은 그냥 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럼 도심은 뭔가? 도심은 즉 과거의리자. 도심은 의리에서 깨우친 마음이야. 의리상 의리에서 깨우친 마음을 도심, 그 욕심에서 깨우친 마음을 인심. 사실은 그걸 뒤집어 말하면 욕심이 드러난 자리가 인심, 그죠? 의리가 드러난 자리가 도심. 항상 의리와 욕심이 부딪히고 있죠. 저울질하고 있죠. 차, 비유, 양양심이라. 이것은 두 가지 모양의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이 딱 두 갈래로 갈라진 건 아니야. 실, 이, 생어, 형기, 즉 불릉부, 인심이요. 실상은 생어 형기, 우리 형은 모양, 기는 기운, 그죠?
형기, 즉 몸에서 몸이 만들어지는 데에서 이 생어 형기, 즉 그러니까 몸에서 우리 육체에서 만들어진다면 불릉부 인심. 누구든지 우리 육신 몸이 있기 때문에 인심이 없을 수가 없어. 다 인심이 있어. 반면에 원어 성명, 즉 그 인간의 본성. 명자는 이게 천명이에요. 하늘이 사람한테 부여해줄 때 명령조로 준 거라고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어. 명령처럼 너 사람이니까 사람의 성품을 받아라 이렇게 했다 이거야. 그게 바로 성명이거든요. 성명의 근원에 보면 소이위 도심이니 그게 바로 도심이 되는 것이니. 네. 정리할 수 있겠어요? 인심은 우리 몸에서 나온 마음, 도심은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마음. 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인심과 도심으로 인심은 우리 몸에서 나온 거, 도심은 우리 본성에서 나온 거. 그리고 따지고 보면 인심은 이게 사단 칠정 할 때 일곱 가지 감정, 칠정에 해당되는 거라 본다면 도심은 단서, 사단에 해당되는 거지. 인의예지, 그 인간에 해당. 자, 그렇게 되니까 자, 정일, 택집, 이하, 무비, 소위, 알, 인욕이 줌틀리지 공부라. 그러다 보니까 정일 집중, 여기 정일부터 그죠? 정일, 유정 여기 정일부터 네. 택선고집, 거기 택선고집이라고 써있잖아요. 거기 이하, 여기 전부 이거는 다 뭐냐면 알, 인욕이 줌틀리,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여기 알, 인욕, 인간의 욕심을 막고, 그리고 하늘의 이치를 보존하는, 네. 그것의 공부다. 결국에 사람의 공부는 하늘 닮아가는 공부예요. 하늘은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바람도 풀어주고, 햇빛도 쐬어주고 해서 모든 생명체를 길러주고 살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공부하는 것은 하늘을 두고 하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지. 하늘 마음이 바로 도심인 거지. 따지고 보면. 그죠? 신독이하. 이게 여기, 네. 여기, 예. 신독부터, 신독이하. 이것은 알인육처공부. 여기 신독, 극복, 심제, 네. 구방심, 정심, 부동심까지 여기는 인욕, 욕심을 막는, 인심을 이제 어떻게 해결하는, 이건 바로 알 인욕처 공부요. 인욕을 막는 그 자리에 공부가 되는 거고, 그러니 필지어 부동심, 즉 반드시 부동심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부귀, 풀릉음하고, 부한 사람, 부자인 사람, 귀한 사람, 이건 다 구분되시죠? 부는 경제적으로 많은 사람, 귀는 지위가 높은 사람. 그 사람들이 아무리 옆에 있다 해도 불릉음, 거기에 음자는 넘칠 음자요. 마음이 빠져나가는 거야. 그쪽에 이렇게 고개를 끼우뚱거리는 거지. 그리고 빈천 불릉이,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천하다 해도 내가 하던 스타일을 바꾸지 않아. 내가 하던 거를 지켜나가지 못하는 건 아니야. 미모 불릉불, 그러니까 위협적으로 하거나, 그죠? 너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라고 이제 압력을 넣거나, 그런데도 굽히지 않는. 우리 왜 선배들 중에는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네. 쓰러지지 않았던 그 네. 마음들이 다 바로 알인욕처 공부를 정말 잘 하신 분들인 거지. 당신이 권력 가졌다고 나는 나 양심이 있어. 그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가이, 견기, 도명, 덕립이라. 거기서 바로 도가 밝혀지고 덕이 확립된 것을 볼 수가 있더라 이거지. 그런가 하면
개구, 조존, 심사, 양심, 진심 해서 72 종심까지. 개구 이하 공부는 존천리처 공부야. 하늘의 이치를 보존하는 공부야. 공부는 딱 두 가지야. 인욕을 막는 공부와 천리를 보존하는 공부. 그게 큰 범주의 진짜 공부. 이건 아마 불경도 그럴 거고 성경도 그럴 거고 공자님 말씀도 그렇고 변하지 않을 거야. 왜? 그분들은 하늘이거든. 그죠? 하늘 마음을 그대로 실천하신 분들이시거든. 성인이. 거기까지 이해 되셨죠? 네. 네. 필지어 종심전.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나가서 종심의 경지에, 70의 종심 소육 부류 그랬잖아요. 종심에 반드시 이르게 되면, 심즉체, 욕즉용. 마음이 곧 본체가 되고, 자기 마음 먹은 게 본체가 되고, 욕즉용. 자기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씀씀이가 된다. 체용이 다 갖춰진다. 세상 공부는 체와 용 얘기하잖아요. 본체와 용도가 갖춰지게 되니, 체즉도, 본체는 바로 도가 되고, 그죠? 도가 되고, 용즉 의라. 용은 곧 의리가 된다. 이거지. 뒷면, 뒷면. 네. 네. 그리고 성위율. 자기의 소리를 내면 그게 바로 음률이 되고. 이거 성인의 경지니까. 신위도라. 자기 몸이 곧 잣대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 공부하는 분들은 예수님 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법이 되는 거고, 부처님 하신 말씀 행동이 다 법이 되는 거고, 공자님 하신 말씀들이 다 법이 된다. 그게 바로 성위유리 신위도의 경지지. 됐죠? 가의견 풀스타이득. 그렇게 되면은 생각하지 않아도 터득함을 볼 수가 있고, 풀면이 좀 힘써 노력하지 않아도 맞는 삶이 된다. 중자는 가운데 중이 아니라 맞을 중자예요. 도에 맞는. 요지컨대 요약을 해보면, 용공지유는 공부를 하는 요점은, 어렵지 않잖아요. 그건 구, 분리호경이라. 이 존심 공부나, 그러니까 알인욕 공부나 존천리 공부나 두 가지 다 구자가 함께 구자 그런 뜻이에요. 여기 네. 네. 두 가지가 다 분리호경이라. 경에서 떠나지 않아. 공경경자, 경공부에서 떠나지 않아. 왜냐하면 이 개자가 이제 이 대개 개자인데, 저는 왜냐하면 이렇게 번역을 해요. 이거 경어. 경이라. 그러니까 경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 왜냐하면 심자는 일신지 주제의 마음이라는 것은 한 몸의 주인이요. 몸의 주체요. 그리고 또 경우 일심지 주제라. 공경경자 경이라는 건 또 한 마음의 주제가 되더라. 그러니 학자 숙구어 주일 무적지 설 정제 엄숙지 설 여 북이 심 수렴 상 성성지 설적. 이게 이제 공부 과정인데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숙구어 주일무적, 공경경자를 주일무적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를 주장해서 다른 데로 가지 않는 것. 적자는 갈적자예요. 되시죠? 하나를 주장으로 감이 없는 것. 그 공부, 그죠? 그 이제 주일무적지 설이니까 하나를 주장해서 다른 데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학설, 그것과 정제 엄숙, 마음을 가지런히 가지런히 하고 엄숙한, 네, 말이 많은 사람 가짜예요 사실은, 그죠? 엄숙하다고 하는 그 학설과 여, 부, 기, 심, 그 마음을 수렴하여. 수렴이라는 건 걷어들인다는 뜻이죠? 네. 네. 마음이 밖으로 빠져 도망가는 것을 챙겨오는 것이 수렴이야. 거두어들여서 상성성지설. 이 성성이라는 것은 이게 깨어날 성자야. 본래 성자가 술 취했다가 머리가 개운하게 깨어나는 것이 성이야. 그러니까 세상 이치를 몰라서 캄캄했다가 머리가 반짝 깨는 것. 그게 성이야.
그러니까 항상 그 깨어나는 듯한 그 마음이 그런 경지, 그런 데에 숙구, 여기 첫 번째 줄에 있죠. 숙구. 네. 익숙히 연구를 하면, 그죠? 익숙히 연구를 한다면 기위 공부야 그 공부를 하는 것이 왔다 갔다 하죠. 네. 여기 기위 공부야 그 공부를 하는 것이 진이 다 하는 거고 다 할 진짜 그죠? 우이버 성역이 역불란해라. 여기 우입 이버 성역 성인의 경지 성인의 지역 그러니까 성인의 경지에 들어가는 데에 넉넉할 우자에게 수우미양 갈 때 우예요 이게. 수는 빼어날 숫자지만 우는 넉넉할 우자예요. 그것이 역불란해라. 또한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게 바로 성인이 성인의 마음을 공부하는 과정 전체예요. 성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늘 마음 그대로 가지고 하늘이 하는 것처럼 그대로 행하고 사시던 분이기 때문에 수천 년이 지난 뒤에도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거죠. 결국에 사람이 산다는 것은 우리 몸이 있고 몸 속에 마음이 있잖아요. 몸은 각이진 사각형으로 표시해서 고체인 거고 네. 아직 물체니까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원, 하늘을 상징하는 원. 원은 뭐냐면 끝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제 사람은 흑인이나 백인이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다 똑같이 보면은 하늘을 상징하는 원인 얼굴이 있고 두상이 있고 땅을 상징하는 사각형 몸집이 있는 거예요. 걔네가 움직이려고 보니까 발이 달려 있는 거고 걔를 쓰려고 보니까 팔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몸을 딱 보면 벌써 하늘과 땅의 위치가 딱 들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직립보행을 한다는 것은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거고 하늘 닮은 삶을 사는 거지. 그죠? 지구가 구라고 할 때 하늘 여기에 사람이 매달려 있는 거 다 봤어요? 이렇게 보면 사람이 막 이게 거꾸로 있잖아. 예, 그런 그림 봤지요. 네. 예. 그걸 보면은 바로 하늘 그 자체지.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나한테도 하늘 그 자체의 마음을 줬는데도 거기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욕심이 붙어있는지 모르겠다 이거지. 우리 몸속에도 우주의 원리가 있었네요. 그대로죠. 네. 그대로. 그래서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작을 소자 우주, 소우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소우주의 경지에서 벗어나는 것. 그죠? 큰 우주와 하나가 되는 것. 그게 바로 도통한다라고 하는 거지. 이해가 되시겠죠? 이 그릇을 벗어나는 거니까 이 그릇에 국한되어 있다가 벗어나는 거니까 평생 동안 그 공부에 가는 과정의 키워드가 바로 공경경자다 이 말씀이에요. 그 마음 공부하는 그 모든 내용들을 지금 아까 말한 거기 이제 그림대로 양심, 적자심, 네. 인심, 신도, 극복, 심재 이런 모든 것들을 차례차례로 1장부터 쭉 정리된 책이 바로 무슨 책이라고요? 심경이라는 책이라고요. 이 심경. 네. 책이 두껍진 않아요. 이게 한 권이에요. 한 권인데 이거 다도 아니야. 이것도 여기까지인가 몇 개 안 돼. 그 예전 분들이 이런 글을 통해서 자기 네. 마음을 네. 수양을 했었던 그렇죠.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네. 이 글을 읽으니까. 그럼. 수양이라는 것도 이해가 되시죠? 덕지덕지 끼어오르는 녹을 닦는 것이 수, 그리고 그 본래 타고난 그 마음을 길르는 것이 양. 수양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라고 그러죠. 자기 마음을 좀 이렇게 좀 되돌아보고, 반성도 해보고, 네. 그런 기회를 이 책에서 좀 주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오, 역시. 요즘에는 이런 책을 좀 안 읽잖아요. 안 읽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읽으니까 뭐다? 계속 눈에 보이는 거 좋은 것만 갖고 싶고, 입에 맛있는 것만 먹고 싶고, 그러니까 계속 보러, 재밌는 거 보러 다니고, 먹을 거 찾으러 다니고, 이렇지. 실제는. 예, 분들이 왜 성현인지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오유 감사합니다. 어렵긴 하네요.
어렵긴 하죠. 네. 그래도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훌륭한 책이죠. 뭐 저희는 이제 해석을 못하니까. 이게 근데 이거를 네. 해설을 해놨다 해도 그걸 보고 알기가 어렵죠. 그래도 이제 자꾸 읽다 보면 네. 처음에는 이제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하다가 네. 또 읽다 보면 또 자기를 자꾸 되돌아보게 되면서 네. 예, 조금씩 자기 마음도 이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공부라는 것이 제가 늘 말씀하는 것처럼 over the text, 책 너머에 있다 이거죠. 책 너머라는 것은 책은 보이는 물체일 뿐이야. 이게 책이 소중한 게 아니라 책 속에 글이 써 있어. 이 글이 소중한 게 아니야. 이게 영어로 써 있으면 영어 책이고 한문으로 써 있으면 한문 책인데 그게 중요한 게 그 속에 들어 있는 무슨 내용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자기 것으로 하는 게 그렇죠. 중요하겠어. 그래서 그거를 학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이치가 있다라는 것을 배워. 누구한테? 스승한테 배워. 글을 통해서 배워. 진짜 그런 거에서 깨우치는 것이 습이야, 습. 그럼 결국에는 배운 것을, 배움의 최종 목적은 뭐죠? 써먹기 위함이거든. 써먹을 수 없는 것을 무용지물. 그죠? 살려서 써먹는 걸 활용. 거기에 맞춰 써먹는 걸 적용. 그거를 응용해 쓰는 걸 응용. 이렇게 쓰는 것이 바로 공부다 이거죠. 오늘 긴 시간 동안 이 심경 그 심학도를 같이 한번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